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강효주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는 잘 하고 다니시나요? 아니, 고시권 안 써주면 안 먹는데. 식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능력들도 좋지만 서브 메뉴 마냥 따라오는 야옹 스킬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이로 식사 스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개꿀 아이로 식사 스킬 탑4를 시작합니다.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개꿀 아이로 식사 스킬 4위는 바로 야옹 생물 박사입니다. 몬스터 헌터에 존재하는 모든 대형 몬스터들을 잡아보고 모든 자유 퀘스트, 새로 나온 이벤트 퀘스트까지도 전부 해봤다면, 아니 몬스터 사냥하는 것도 좀 질리는데 하면서 몬자 타임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러다 유저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환경생물입니다. 환경생물은 여기저기 존재하는 소형 몬스터들처럼 유저에게 호전적이거나 먼저 피해를 주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생물이 아니라 꿀벌레나 다양한 두꺼비들처럼 유저들이 몬스터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녀석들이랍니다. 게다가 유저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포획용 그물을 통해서 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집력을 자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근데 포획하면 뭐가 좋은데? 대형 몬스터는 포획하면 받는 보상이 늘어나고 소형 몬스터는 포획이 불가능하지만 환경생물을 포획하게 되면 자신만의 마이하우스에 풀어놓을 수가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움을 주는 환경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유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요소는 없지만 그 어떤 환경생물들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희귀한 환경생물이랍니다. 몬스터 헌터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경생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마주치기도 힘든 아주 그냥 특별한 녀석들이 있는데요. 날씨나 시간대 등 특별한 조건을 맞춰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도 있고요.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그냥 냅다 오지게 안 나오는 녀석들도 있답니다. 아니 근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뭐하러 잡는 거야? 물론 희귀한 환경생물을 힘들게 잡는다고 해서 숨겨진 장비를 주거나 막대한 소재들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유저들이 이토록 희귀한 환경생물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희귀생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생물들은 포획에 성공했을 경우 도전과제가 달성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도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잡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안 그래도 만나기 힘든 희귀한 녀석들을 해당 개체에서 가장 큰 개체와 반대로 가장 작은 개체의 금관까지도 모두 수집하기 위해 오지게 찾아다니는 분들까지 있을 만큼 모으는 재미가 아주 그냥 쏠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아주 그냥 오지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좀 더 쉽게 잡을 수는 없는 거야. 희귀한 환경생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오지게 희귀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달성시킨다고 하더라도 마주칠 때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노력을 조금이나마 단축시켜주는 스킬이 바로 야옹생물박사라는 아이로 스킬이랍니다. 스킬 설명을 보면 희귀한 환경생물이 나오기 쉬워진다라고 써있는데요. 아니 그럼 오지게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정확히 얼마나 잘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이나 길어질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단 1%의 확률이라도 올려준다면 아주 그냥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느껴본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니 이건 먹어도 역시 대박이야 되는데. 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발동하는 건데? 식재료 끝에 있는 술식 재료에서 맨 밑에 자리 잡은 개척자 재료를 전부 다 때려 넣어주면 냅다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재료가 다 없는데. 만약 따로 수집을 하고 다닌 게 아니시라면 이렇게 두 군데가 비어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하나는 크리스털 하이볼, 다른 하나는 음영 하이볼이랍니다. 이 두 가지는 유저가 직접 채집을 해야만 생기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털 하이볼은 바다 건너 극한지에 얼음 화초 증식 중일 때 5번 캠프에 내려주시고요. 저희의 목표는 저기 보이는 생물조사원이 있는 곳이랍니다. 일단 냅다 오른쪽으로 뛰어내려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곳에 있는 총 5개의 어른 화초 중에서 입구로부터 세 번째 있는 화초를 캐주면 크리스털 플라워라는 녀석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식당에 가보면 식재료가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은영 하이볼은 따로 어른 화초 증식은 필요 없고요. 맵에 있는 어떤 어른 화초든 캐서 레어로 뜨는 은영 빙서화를 얻어주면 된답니다. 아니 아무거나 캐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캐도 되지만 맵으로 봤을 때 7번과 15번에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크리스털 플라워를 채집하셨다면 7번 캠프에 내려서 오지게 채집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빠른 채집을 원하신다면 채집의 달인과 지질학 스킬을 띄우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야옹 식사 스킬을 확정적으로 발동시키기 위해선 식사권이나 고급 식사권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아니 이럴 시간에 그냥 환경생물 한 바퀴 더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 인성 문제 있어?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개꿀 아이로 식사 스킬 3위는 바로 야옹 근성입니다. 헌터들은 몬스터를 사냥하다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수레를 타는데요. 보통 조작이 익숙하지 않거나 몬스터의 패턴을 보지 못한 경우에 많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뭐였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다가도 어느 정도 체력이 위험하다 싶을 땐 회복약을 먹거나 회피를 하는 등 몬스터에게 결정타를 맞기 전에 대처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 체력이 넉넉한 상황인데도 냅다 한 방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 방에 큰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근거리
일거리 무기들보다 더 많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아니 이게 죽는다고? 하면서 의문사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식사 스킬이 바로 야옹근성입니다. 야옹근성은 체력이 일정량 이상 있을 때 한 번에 죽는 데미지를 받아도 죽지 않고 바로 부활시켜주는 스킬인데요. 야옹근성을 발동하고 나서 퀘스트를 들어가게 되면 체력에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지점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죽을 만큼의 데미지가 들어온다면 체력이 1로 다시 살아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말 그대로 체력이 1인 상태로 부활하기 때문에 쓰러질 때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공격을 받은 상태였다면 일어난과 동시에 바로 냅다 수레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 스킬은 아니지만 아이루가 들고 다니는 꿀벌레 모으는 향기의 효과 중에서도 꿀벌레의 근성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야옹근성과 꿀벌레의 근성이 당연하게도 중첩이 된답니다. 먼저 체력이 다 돼서 죽게 되면 꿀벌레의 근성이 발동되고요. 표시된 체력이 한 번에 달게 되면 야옹근성이 발동된답니다. 물론 성능은 꿀벌레의 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아니 근데 근성 스킬은 방어구에도 있는 거 아니야? 방어구 중에서 홍바젤의 소재로 만든 프라이드 세트와 맘타로트의 소재로 만드는 맘가이라 세트에 각각 시리즈 스킬로 근성이 붙어 있는데요. 이 근성 스킬 또한 야옹근성과 발동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1회성으로 발동하고 사라지는 야옹근성과는 달리 1수레당 1회씩 죽을 때마다 다시 발동이 된답니다. 심지어 나나 소재로 만드는 무기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개싸 만정빵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너무 개사기 아니야? 물론 폭린용의 폐기와 무기에 붙어있는 근성 스킬은 중첩되지 않고요. 만약 중첩을 하고 싶으시다면 방어구와 야옹근성, 무기와 야옹근성을 맞추는 식으로 두 번만 중첩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근성 스킬만 보고 무기를 맞추기엔 성능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구로 초심이 붙어있는 맘가이라를 맞추거나 식사로 야옹근성만 발동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그럼 그냥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몬스터헌터 아이스본 개꿀아이로 식사 스킬 2위는 바로 야옹 환산술입니다. 발음 진짜 개어려운데? 몬스터헌터를 처음 하다보면 초반에는 당장 만들어야 하는 방어구나 무기 때문에 돈과 몬스터의 소재가 항상 부족한데요. 하지만 오지게 무럭무럭 성장한 헌터는 몬스터의 소재와 돈이 쌓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사 포인트인데요. 아니 조사 포인트는 꼭 많이 필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비료를 주거나 교역선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들어가는 데다가 아카현금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조사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강해지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커스텀 강화에도 조사 포인트가 오지게 들어간답니다. 게다가 더딥기를 할 때조차 들어갈 정도로 쓰임새가 매우 다양한데요. 아니 그럼 흔적 주우면 되는 거 아니야? 몬스터의 흔적만으로 조사 포인트를 모으겠다는 건 빠파시 마냥 평생을 접수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헌터로 살아가기 위해선 헌터만의 방식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조사 포인트 노가다랍니다. 현재는 인도하는 땅에서 모으거나 맵의 특산품을 채집하는 방식 등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사 포인트를 많이 주는 무언가를 채집해서 얻는 방식으로 오지게 채집을 반복하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한지에서 빙서 채집 노가다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조사 포인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노가다의 핵심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동선이 중요한데요. 만약 극한지에 어른 화초 증식 중이 없다면 조사 퀘스트에서 어른 화초 증식 중이 있는 퀘스트를 받아주시고요. 남쪽 캠프에 내린 다음에 캠프에서 직진하며 있는 머위떼들 캐주시고요. 그 다음에 냅다 좌회전에서 직진하다 보면 식재료를 얻었던 동굴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어른 화초를 다 털어주셨다면 7번 15번 맵에 있는 어른 화초를 몽땅 캐주시고 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완전 개쌈 노가다 아니야? 말 그대로 조사 포인트 노가다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노동은 피할 수 없지만 기왕 해야 된다면 더 많은 보상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스킬이 바로 야옹 환산술이랍니다. 이 스킬은 퀘스트 또는 탐생을 마치게 되면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이번에 자신이 얻은 모든 조사 포인트의 총 합의 1.2배를 해주는 아주 그냥 개쌉 달달한 스킬이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야옹 환산술과 잘 어울리는 스킬로는 야옹 수확제가 있는데요. 머위떼나 어른 화초 같이 채집할 수 있는 포인트의 리젠 시간을 줄여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바퀴 돌고 굳이 귀환할 필요 없이 더 채집을 하고 싶다면 오질나게 돌아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식사 스킬은 어떻게 두 개나 띄운다는 거야? 야옹 환산술은 눈썰미 재료가 4개, 야옹 수확제는 행운 재료가 2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 4개와 두 번째 줄 2개를 넣어주면 개꿀 스킬을 둘 다 챙겨줄 수가 있어요. 아니 먹을 때마다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냅다 먹기 전에 마이세트 정식에 저장 하나 해두면 두고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 조사 포인트 노가다 하려다가 식사권 노가다하게 생겼네. 몬스터헌터 아이스본 개꿀아이로 식사 스킬 1위는 바로 야옹 생명보험입니다. 아이루의 식사 스킬 중에서 단연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야옹 생명보험은 발동하면 말 그대로 퀘스트마다 제한되어 있는 수레를 한번 무효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스킬은 식사 스킬을 발동한 본인뿐만 아니라 팀원들 중 그 누가 수레를 타더라도 발동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성이 개쌉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수레를 3개나 주는데 꼭 써야 되는 거야? 물론 혼자서 3개의 수레를 독차지하면 여유롭게 사냥할 수 있지만 파티 사냥을 하게 되면 최대 4명이 수레를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팀원이 의문사할지 모르는 일인데요. 게다가 장식
맥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오포더 퀘스트는 수레를 한 개로 제한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칫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 퀘스트가 증발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가 하나밖에 없는 퀘스트를 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를 연습하고 싶을 때 생명보험을 발동하고 가주면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아이로 식사 스킬 중에는 생명보험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사 스킬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야옹 보수금 보험이랍니다. 이 스킬도 생명보험처럼 본인을 포함한 팀원 중에 누가 수레를 타더라도 원코인을 추가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생명보험과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발동하고 들어가게 되면 무려 2코인을 넣고 시작하는 거랍니다. 아주 그냥 불사신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야옹 보수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골라서 원할 때마다 발동시킬 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 랜덤으로 발생하는 오늘의 스킬이기 때문에 운 좋게 나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그냥 아쉬운 단점이 있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발동하는 건데? 야옹 생명보험은 술 메뉴에서 여행 준비라는 식재료가 6개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알아보고 채집을 한 게 아닌 이상 여기 두 군데가 비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이 두 녀석이 바로 특농 벌꿀주와 마녀의 사과주랍니다. 특농 벌꿀주는 아무 머위떼를 오지게 캐다 보면 레어로 얻을 수 있는 만년 머위떼를 얻으면 생기고요. 마녀의 사과주는 극한지에 머위떼 증식 중이 생겼다면 크샬다우라의 허물이 있는 극한지 꼭대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머위떼들을 오지게 캐다 보면 스노우 화이트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둘 다 얻었다면 술 메뉴에 있는 여행 준비 재료들을 전부 다 넣을 수가 있답니다. 물론 식재료를 다 모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개쌉 씹자 귀찮을 수는 있지만 두고두고 생명보험을 띄울 수만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도 퀘스트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팀 버려! 자 지금까지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개꿀 아이로 식사 스킬 탑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아주 그냥 벌써 군침이 돌진 않으신가요? 아니 나는 맨날 생명보험만 띄우게 되는걸. 이 주제는 조승현님 할로윈 파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킬들 말고도 기절을 강화해주는 야옹 KO술이나 상태 이상 공격을 높여주는 야옹 특수 공격술 등 아주 그냥 다양한 스킬들도 많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주제나 게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오질라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사치사 꼴짱 커져뚜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뮤즈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안녕인 거야.